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우리 김희재님의 노래를 들어볼까 합니다. 천상의 목소리요? 바로 이런 목소리입니다. 네, 사라 브라이트만의 넬라 판타지. 저는 김희재님의 목소리를 여기에 버금가는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은 김희재님의 사심방송 편애방송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하신 분은 나가! 나가! 나는 김희재님 팬! 희랑별님만 받으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 희재님이 노래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에 많은 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김희재님이 진짜 멋쟁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아, 이거는 제가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 멋쟁이로 나름대로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가수 진국이님이 불렀습니다. 네이버 프로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서도 위키백과에 보니까요, 1960년 12월 7일생이고요 본명은 김명성입니다. 그리고 가수 활동명은 진국이고요. 그리고 2007년 제15회 한국인기연예대상 전통가요 신인가수상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참 좋은 노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희재님이 노래를 참 잘 부른 것 같습니다. 이 오랫동안 먼지가 쌓인 노래에 다시 한번 숨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린 겁니다. 김희재님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김희재님의 노래를 듣기에 앞서서 우리 가수 진국이님의 진짜 멋쟁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국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꽂히면 나는 꽃니. 아우,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음이 약간 있습니다. 당신이 꽃이라면, 우리 희랑별에게 꽃은 누구예요? 바로 진국이님도 꽃이지만서도요, 김희재님입니다. 평생 떠들고 사는 거야. 어우, 좋습니다. 사는 거야. 자, 우리 희랑별님은 우리 김희재가 있어야지 생활이 즐거운 거야. 생활하는 거야. 생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야. 자, 그러면 김희재님의 진짜 멋쟁이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 김희재님 갑시다. 진짜 멋쟁이. 한평생 떠받들고 사는 거야. 네, 좀 무겁긴 하겠지만서도 한평생 우리는 희재님을 떠받고 사는 겁니다. 아이고 무거워이나, 아이고 신나라 김희재, 아이고 신나라 김희재. 아이, 좋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꼭 되어줄게. 우리에게는 희재님의 노래가 큰 나무와 거목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희재님에게 큰 나무, 거목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근을 알아서 넣으실 수 있게. 희재님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노래 부르다가 연예인 활동하다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그늘 아래서 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영찬 삼촌도 희재님에게 밥 맛있게 멋지게 비싼 밥 쏘겠습니다. 바람 새 찾았더란 우리네 인생. 네, 좀 가사는 옛날 그대로인 것 같지만서도 희재님이 다시 부르니까요, 2020년도 명곡으로 바뀌었습니다. 파랑새 찾아 떠나지 마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희재님 노래 듣고 스밍하면서 행복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재님 최고. 행복을 곁에 두고 그걸 몰랐구나. 네, 제가 기업에서 또 시민들에게 강연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뻔한 얘기인데 이 뻔한 걸 아무도 모릅니다. 멀리 떠나간 다음에 행복이 내 옆에 있다라는 거, 바로 이겁니다. 김희재님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게 행복입니다. 다른 가수 저리 가! 우리는 김희재만 좋아, 희랑별님. 이곳도 내 인생, 나의 싸움할 때도요, 미워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보니까요, 가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이고 그 양반이 최고였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떠나간 다음에 찾지 말고 우리 김희재님이 옆에 있을 때 잘해보자고요. 내 것이 길인 것을. 웃자라 우리 가수 김희재가 최고인 것을. 파랑새 쫓아갔다 피양새 찾아온다. 오, 가사말 너무 좋습니다. 파랑새 쫓아갔다가 피양새가 찾아온다. 그러니까 행복 찾으러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를 보고 한번 김희재님과 함께 사랑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 진짜 멋쟁이.
오, 춤짱, 희재짱, 실력짱, 희재짱, 노래짱, 희재짱. 역시 우리 춤과 노래 분위기는 역시 김희재입니다. 웃자라 웃자, 웃자라 웃자. 우리에게는 바로 김희재님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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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쟁이입니다. 김희재님 가자고요. 준비합시다. 오, 띠뚜리띠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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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하! 당신이 꽃이면 난 나는 꽃이. 네, 희랑별이 꽃이면은 나는 희재는 꽃잎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희재님이 꽃이면은 우리 희랑별님은 꽃잎이 되는 겁니다. 한평생 떠받들고 사는 거야. 우리 희재님을 좋아하는 희랑별님은 젊은 분도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자예요. 그래서 힘이 붙이면 제가 으라 차차차차차차 하고 들겠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꼭 되어줄게. 지금도 우리 희재님의 노래는요, 우리에게 큰 거목과 같습니다. 혹시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 우리 희재님의 노래 들으면서 으싸라 으싸, 으싸라 으싸, 희재님 화이팅! 힘내시기 바랍니다. 근근을 아래서 너 쉴 수 있게. 근근을 아래서 우리 희재님 쉴 수 있게. 또 희랑별님도 오십시오. 제가 아주 큰 텐트, 한 몇몇 명이 들어올 수 있는 텐트를 쳐놓겠습니다. 파란 새 찾아 떠난 우리 내 인생. 파랑새 떠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김희재님이 우리의 희망이자 우리의 파랑새이자 우리의 행복입니다. 마지막 박수. 사랑해요 김희재.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김희재, 화이팅입니다. 행복을 곁에 두고 그걸 몰랐구나. 지금 살다 보니까요, 행복을 곁에 두고 몰라요 몰라, 멀리만 바라보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이 최고인 거 여러분들 그것만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희재님 짱입니다 짱입니다 짱입니다. 이워도 내 인생 나의 사랑이. 어쩌죠 우리는 여희재님 믿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요. 어우 너무 잘생겼어요. 기럭지가 모델 기럭지예요. 웃자라 웃자, 희재님이 최고, 희재님이 우리의 스타 만만세. 파랑새 쫓아갔다. 파랑새 쫓지 마십시오. 우리는 김희재만 쫓아가면 됩니다. 피양새 찾아온다. 어머나, 어느새 피양새가 우리를 찾아왔네요. 바로 그게 김희재님 그리고 희랑별님 아니겠습니까. 돌아온 진짜 김희재. 김희재는 춤 짱, 노래 짱, 실력 짱, 인성 짱. 우리 희재님 최고입니다. 아, 대박입니다, 대박. 좀 짧아서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 희망을 갖고 항상 희재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희재님 하면 뭐예요? 아주 아이돌 이상의 춤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 이상의 노래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트롯의 신동으로 불리면서 전국 노래자랑의 키즈로 컸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전통 트로트는 우리 김희재님만큼 그냥 뽕을 멋들어지게 부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김희재님이 워낙 트로트를 잘하기 때문에 김희재는 트로트의 천재다. 짧게 세 글자라고 뭐라고 합니까? 희재뽕. 길게는 희재뽕뽕뽕뽕뽕. 반대로 뽕이재님입니다. 역시 춤 대단하고요. 그리고 노래 실력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광고를 좀 많이 못 찍어갖고 좀 섭섭하시죠? 그래도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응원하고 또 희재님을 위해서 박수를 치고 또 우리 희랑별님이 있고 또 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응원한다면 조만간에 광고를 찍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김희재님을 위해서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희랑별님 감사합니다. 저도 한몫 단단하겠습니다. 김희재 최고, 희랑별님 최고. 근데 희재 어머님
도대체 우리 희선이 어릴 때 뭘 먹였기에 이렇게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지 그냥 우리의 마음을 들썩들썩들썩이게 하는 게 어머님은 그냥 요즘에 방송만 보더라도 밥을 먹어도 배부르시죠? 김희재 최고, 희랑별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